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커뮤니티 뭐 축구계 다양한 또 팬들의 소식들 이런 거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와 지금 코리안 리거가 대거 출격해요. 네, 아. 네, 대거 출격합니다. 자 손흥민의 토트넘 그리고 김민재의 바이언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요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투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자, 일단은 투표를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아 지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일단은 준비만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 팀씩 맡아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을 설득을 해보자. 이 경기, 그렇죠, 그렇죠. 아, 이 경기 조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 물론 다른 시간에 하지만 같은 시간에 손흥민의 토트넘, 이강인의 PSG, 김민재의 미넨. 아니 같은 시간대라고 하면 많이 헷갈리실 테니까 그냥 이번 주 한 경기만 볼 수 있어 시간이. 아 절대 다른 못 보고. 다른 건 절대 못 보고. 어떤 걸 보실 거냐? 손흥민 이번에. 경기를 볼 거냐? 이강인 경기를 볼 거냐? 김민재 경기를 볼 거냐? 네. 자 먼저 뭐 어떻게 우리 동문 기자 어떤 경기? 막내부터 해요, 막내부터. 저는 뭔가 PSG를 보고 싶은 것 같은 게 이강인 선수가 일단 뛰는 것도 있고 예. 또 이미 전북전에서 복귀도 했잖아요. 네네. 복귀도 했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궁금한 건 은바페가 지금 난리내지 않았습니까? 아, 은바페 사가. 네이마르도 나간다고. 네. 그래서 은바페 네이마르가 없는데 이강인 선수가 뛸 것 같잖아요. 그 모습도 보고 싶고. 먼저 꼭 한다. 네. 잠깐만. 지금 투표 이제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고 이제 계속 설득. 그러니까 뭔가 이강인 선수가 PSG 유니폼 입고 7전에서 로리앙이랑 하죠. 그 경기에서 엠바페 네이마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한번 투표하면 못 바꿔요. 일단 우리 얘기 다 듣고 좀 해봐. 아니 듣고 얘기하라고. 듣고 얘기하라고. 아니 잠깐만 먼저 해버리면은 빨리 시간 없어지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나온 경기도 보고 싶고 엠바페 네이마르 없는 것도 해가지고 PSG가 어떨까? 엔리케 차에서 어떨까? 아니면 너무 안 좋아서 펼시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그래서 어떨까? 궁금하긴 하지 어떤 모습이 보일 궁금하게 해가지고 네네. 저는 PSG 볼 것 같다. 제가 리버콜이 가지고 있으면 볼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동훈 기자가 얘기하길 다행히도 파리가 좀 높아요. 이거 내 역전시켜야 돼. 야 미련 났다. 너무 대라 미련 났다. 자 제가 또 뭐 방송 네 아나운서 이제 10년 차 설득하면 최영진 여러분 아 바이에른 미넨 봐야죠. 바이에른 미넨. 네. 왜냐면 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은바페 이적사가 해리케인 이적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즌 마요르카의 재림이 될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지난 시즌 토트넘 경기가 될 수 있다. 아... 여러분이 마이크래 리모컨을 딱 들고 틀었는데 아 파리 경기 오늘 내가 한 경기 볼 수 있는 시간 겨우 냈어. 근데 지난 시즌 마요르카가 될 수 있고 아 야, 토트넘 딱 틀었는데 야 왜 내가 얘기하는데 더 떨어지냐 더 떨어진다 아 근데 이제 아무튼 뭐 해리케인이 없으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가 막혀버리면 네. 토트넘은 지난 시즌 경기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우리가 레바민이라고 하는 팀에 이번에 이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닥주예요. 네. 닥주. 더리우트랑. 그러면 편하게 더리우티와 딱 수비하는 거 딱 보면서 얼마 전에 어시스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왜 더 떨어지냐고. 아니, 전혀 설득력이 없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하세요. 자 축구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 바이에른 뮌헨 어떻게든 얘네는 이길 팀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PSG도 로리아 그냥 잡는 팀이야. 이상하죠. 재미가 없어요. 토트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축구의 본질적인 재미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자 포스트골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토트넘 공식 중계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축구가 더럽게 재밌습니다. 네. 이게 골을 그러니까 약간 본프레 옛날에 본프레라가 본프레 세 골 먹으면 다섯 골 넣겠다. 거기까지 간다고. 이런 축구를 해. 맞아. 재밌어요. 아 이게 진짜 이게 풀백이 막 인버티드 풀백 되고 막 이 침투하고 막 달리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케인 어디 갑니까? 바이에른 뮌헨. 그러면 주장 누가 해요? 그거 봐야죠, 여러분. 요리스도 없고. 아, 그러니까 토트넘의 주장 누가 하냐고? 네. 이거 누가 하는데? 손 봐야죠. 아 잠깐만 여기 말려들면 요거 봐야지. 주장 안 볼 거야? 손흥민 주장인데? 처음 이제 들고 선수에게 애기 됐고 손 첫 주장인데? 그거 안 볼 거라고? 여러분 김민재 경기나 PSG 경기는 재미가 토트넘이 없어. 토트넘이 이번 주 개막전은 바로 브렌트포드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위에 있고 상대가 김지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 여기 자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을 상대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라이프치히와 이번 슈퍼컵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지난 시즌 5-3이었어요 이번에도 엄청 재밌는 경기. 상대가 치고 얘기하는데 베르노도 있고. 근데 야 우리는 둘은 얘기할 때마다 떨어진다. 뭐가 문제냐고. 그만큼 이제 제가 뭐 설득보다 이강인의 인기가 많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주장 안 본다고? 손흥민인데?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안 본다고? 바이에른 뮌헨인데? 소름인데 주장 딱 타고 케인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딱 해가지고. 야 근데 해트트릭 또... 봤는데 해트트릭. 야 손흥민 김민재 합쳐도 2강 1위 높네.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그 가서 아, 왜냐면 우리가 손흥민은 워낙 토트넘에서 많이 봐갖고 김민재는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재미없는 경기인 거죠. 아, 그래 아. 2강인. 근데 선배가 주장 헛딱 제 헛딱 있는 것 같은데요. 주장은 제, 좀 괜찮았어. 네.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22%였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6%나 떨어지는 거야? 아 근데 아, 아. 이강인 역시. 근데 좀 이강인 궁금하긴 하죠. 네. 경기. 아, 사실 좀 에이, 저도 이강인 선수 되게 궁금. 근데 저희가 이게 뭐 걸려있는 게 되게 열심히. 많이 막 마이크. 근데 저는 아, 개인적으로 네. 그냥 진짜 솔직하게 제가 설득 때문에 그랬지만 제일 보고 싶은 경기는 솔직히 나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순이야. 저도 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순. 왜냐면 김민재는 좀 너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히 공격수 보는 맛이 골 넣는 맛이 있고. 네. 그리고 미넨도 케인까지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극강이 돼버렸어. 근데 케인이 가면 미넨 뭐 좀 다 올라올 수 있긴 하겠다. 아 그래도 나는 손흥민 경기가 좀 보고 왜냐면 이제 해리 케인이 빠지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하잖아.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네. 반 토트넘 직원이에요. 애초에 입고 계시잖아요. 나 근데 레이비 좀 레이비한테 좀 뭐라고 해. 레이비 형한테 좀 그만하라고. 나 비하인드 아무도 안 보셨을 거니까 내 중계를 아무도 안 보셨을 거니까 비하인드를 얘기하는데 나 그때 개실수했잖아. 나 진짜 이게 토트넘 공식 중계이기 때문에 토트넘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가 포세글루 감독 축구가 재밌더라고. 막 칭찬을 하다가 아 나도 모르게 아 근데 지난 시즌 더럽게 재미없었죠. 나도 입중계가 아니오. 나도 모르게 달순애가 아니라고. 옆에 그러니까 준 선배가 이제 한동안 말이 없어. 이 새끼 뭐라는 거야. 토트넘 공식가 갖고 지난 시즌 아니, 재미없고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시즌 너무 너무 눈이 즐거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포트콜로 감독 축구가 좀 재밌어요. 내가 근데 거기까지 하고 딱 끝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지난 시즌은 좀 재미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버린 거야. 오히려 팬들은 좋아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아. 토트넘 관계자만 들은 거지. 네 경북시골님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의 노비츠키가 되길 바라봅니다. 토트넘 선수 화이팅. 아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개막 와 정말 우리 코리안 리거들이 많이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도 개막을 했고 덴마크의 미트빌란도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모두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